이런 건 사실 현상이가 제일 잘하는데. 귀엽다. 뭐야, 진짜 별로야. 귀엽다, 귀엽네. 좀 미안하지만 좀만 조용히 해주겠니? 닥쳐. 닥치라고. 또 왜 그래, 우리 현상이한테? 너 어? 현상이가 왜 좋아? 현상이 다 메모하잖아, 저렇게 지금. 저게 좋아? 자, 조용, 조용, 조용! 어. 조용, 자. 어떻게 좀 다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 학생들? 네! 네 선생님. 그래, 오늘 또 이렇게 수업을 시작이 앞서서 우리 또 오랜만에 하는 수업이니만큼 출석을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어. 예. 좋아. 자, 1번부터. 1번. 홍진호. 야. 유학생활을 하고 온 친구구만 아주. 선생님이 아주 당황을 했어. 2번 하현상. 네. 여름하에 어질현 숭고할 상입니다. 역시 하현상. 아주 좋아. 역시 현상 모범생 아주 좋아. 3번. 네, 마지막으로 3번. 아일라. 자, 오늘 이렇게 출석부터 불러봤는데 오늘 또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이지 않니, 얘들아? 우리 또 우리 여름하 뭐시지? 어질현입니다. 여름하의 어질현자 쓰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 현상이의 생일인 만큼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야? 네가 괴롭혀요, 선생님. 얘 중2병 아직도 안 나왔나봐요. 일라,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어디까지 현상이 생일이니 만큼 선생님이 또 생일에 맞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 이거야.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좋아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분의 어떤 시를 가져와 봤어. 너희들이 들으면서 이제 어떤 청춘의 어떤 그런 뜨거운 사랑 그런 감정들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야. 하현상. 그래. 현상이 질문 있니? 선생님의 첫사랑은 언젠가요? 선생님의 첫사랑이란 바야흐로 1987년도였지. 선생님 옛날 사람. 1900 몇 년도라고요? 87년도. 1987년도 여름이었지. 선생님 진도나 나가요. 1987년 여름이었다. 저런 것까지 다 메모하는 저런 꼼꼼함. 자, 수업에 집중, 다들. 자, 이제 선생님 정말 화낼 거야. 집중. 자, 선생님 첫 구절부터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해. 예.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선생님. 아이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너 왜 그래? 우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진호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춘기 소년. 선생님은 이해한다. 옆에 친구들이 잘 보살펴 주도록 해. 진짜 이상하네요. 잘 보살펴줘. 일라, 너가 좀 잘 다독여봐. 아, 전 얘 싫은데 자꾸 저 좋다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들 이렇게 교내에서는 자제하도록. 뭘 자제해요, 선생님. 남본데. 자, 예. 집중해, 다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 지금. 네? 지금 수능이 코앞이야. 수능 하나? 며칠 남았지? 정확히 46일 남았어. 선생님! 자, 조용! 아니, 조용! 우리 고3도 아닌데 수능을 왜 신경 써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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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라고! 일라, 너 조용해! 조용히!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불의 현상이 좋지 않은 걸 어떻게 좋게 생각하죠? 사랑을 혹시 해보았니? 안 해봤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딱히 내키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게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야. 딱히 내키지 우리 일라가 않는... 또 요새 사랑하고 있니? 아니요, 그냥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요. 그것까지 선생님 묻지 않겠어. 우리 여름하 자자자 미안. 자 좋아, 우리 일라의 사랑 예 선생님이 응원하겠어. 선생님 그래, 사랑은요 가만히 멀리서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진짜 다 정말 이 아주 성실한 학생이 아주 역시 아주 칭찬해. 감사합니다. 제 근데 우리 반에서 꼴등이에요. 꼴등. 필기만 잘하고 공부도 못하면서. 아 그런 거야? 필기만 잘하면 뭐하냐? 아 그런 거였어. 매력적이야. 야씨. 매력적이다. 자 세 번째 문단을 읽도록 하겠어.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을 참아준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단이거든. 네. 싫은 것.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호 가서 무서워 지금. 굉장히 이거 동전 뭐야. 이 동전 지금 아 이거 굉장히 불손에 지금 브루이옷 돌려고 가졌습니다. 이 악세사리 이거 지금 뭐야. 이거 팔찌 이거 팔찌 뭐 하려고 가져왔다고. 브루이옷을 돌려고 가졌습니다. 브루이옷 성금 벌써 모으나요 오늘? 뭐, 브루이옷 성금 그건 추후에 얘기해보도록 하고. 아 선생님 저 근데 이 친구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싫어요. 자리 바꿔주세요. 얘 옆으로 바꿔주세요. 절대 안 돼. 뭐 다들 각자의 사랑이 또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은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그런 알 수 없는 아주 아주 선생님이 좋은 감정이라는 거지. 아주 위대한 거야 사랑은. 사랑 안 해보신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안 해봤어. 안 해보셨구나. 1987년이었지. 85년. 1985년. 1985년이었지. 똑바로 하자 선생님. 미안하다. 자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을 텐데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 이 시의 포인트가 되는 핵심 뭐야? 다 잘 듣고. 좋습니다.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들 박수. 이게 아주 얼마나 위대한 감정이야 사랑의 감정, 그렇지? 굉장히 놀라운 사랑 그래 현상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를 다 읽어봤는데 질문 있는 사람. 첫 키스란 건 무엇인가요? 선생님 첫 키스가 궁금하니? 궁금합니다. 바야흐로 1985년 여름이었지. 왜 이래? 지금 자, 자 어떻게 돼? 이곳에 와 계십니까? 자자자 집중.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거니까 다들 자 바르게 앉고 우리 진호는 다리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 그 오늘 또 우리 현상이가 생일이잖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시를 가져와 봤는데 뭐 이제 수업도 끝 마쳤으니까 우리 다 같이 현상이 생일 파티 진행시켜. 그러면 우리 오늘 현상이 생일 파티 Let's start. 자리 배치 하시고. 조끼가 끼는데 지금 무슨? 어 조끼 너무 답답해. 맞자. 와. 형 이제 끝났어요. 아 알았어. 아직 컨셉이 지금. 아니요. 준비별 컨셉에 빠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컨셉은 계속. 계속.
라이브 나오는데? 네.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오늘 현상 씨의 생일 파티! 아, 생일자니까 가운데로. 생일자. 생일자. 현상아! 생일 축하해! 자, 우리가 준비한 생일상 마음에 드니? 썩 좋구나. 자, 현상이 생일. 아, 너무 귀여운데. 자, 본격적으로 우리 생일상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선 식기 전에 가볍게 좀 먹을까요? 네. 렛츠고. 먹으면서 일단 얘기를 해 보자. 너무 좋아하는 미키. 칠리 새우가 있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오프닝 마음에 드셨나요? 오프닝 어때요, 소감들이? 저요? 저희요? 네. 치즈볼부터 먹을까? 그래? 뭐부터 먹을까요? 치즈볼부터 나한테 먹을까? 맞어? 네. 감사합니다, 형. 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어요? 네네. 이게 오늘... 아주 아니 이게 진짜 근데 항상 컨셉 정하는 게 굉장히 또 고민인데 우리가 다음 진짜. 생일자의 컨셉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굉장히 소재 고갈인 것 같은데 부담이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현상이 생일 축하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근데 미키 마우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디서 구하셨지? 너무 내 스타일이야. 급식 먹자. 맛있다. 족발 진짜 맛있네. 여기 잘한다. 현상아. 생일인데 생일인데 밥 먹었어? 아니 지금 첫 끼라. 뭐 미역국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현상이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따가 좀 이따 생일 선물 전달식이 있을 건데 기대돼? 기대된다. 썩 기대가 되는구나. 또 서로 약간 우리가 어떤 선물들을 준비했을지 아주 기대됩니다. 아, 저 오늘 아일라예요. 오늘은 일라라고 불러주세요. 일라. 아, 이거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아, 족발 되게 맛있어. 여러분 일단 저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으면서 진행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흡족해 하시는 저 표정.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밑에서? 네네. 근데 우리가 진행한 것보다 약간 뭔가 매끄럽게 진행되진 않았는데 계획한 것보다 뭔가 많이 스킵됐어. 맞아. 그래도 성공적인 그런 거였어. 아, 영소가 영소 쌤이 진짜 오늘 열일했네. 그러니까 식까지 준비하고. 영소 쌤 입가에 묻은 거 좀 닦아드려요. 쌤 좀 그만 묻히세요. 좀 입 좀. 아, 죄송해요. 저 정말 잘 찢어졌나요? 잘 찢어졌어요? 보자 굉장히 불편해. 근데 영소 쌤 오늘 너무 멋있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교과 맛있죠. 교생 선생님 스타일로 한번. 교생 선생님이 그렇게 입고 다녀요 요즘은? 요새 뭐 그렇지. 너무 시크하게 입고 왔어. 시크한 교생 선생님 어디? 형 때는 어땠어요? 그 교생 선생님 스타일. 완전 모범생. 어, 진짜? 족발 줄까? 저는 이거 무말랭이 좀 가져올게. 양파. 양파 되게 좋았는데. 일단은 양파 안 먹으니까 선생님 많이 먹어. 아, 넌... 입맛이 떨어지는데. 근데 일라 컨셉을 하는데 형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복숭아 못지 같지 않아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아 이거 다 짜내야 되겠구나. 음료 따라서 뭐 음료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따르세요. 나 한번 달려볼라니까. 현상이 너무 맛있네. 현상이 생일 파티마다 달리네. 제로? 예. 현상이 제로로 달릴게요. 어 그래?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이거 아니구나. 행군. 전 저 따른 거. 너무 맛있네요. 뭐 가르셨어요? 아니 나 물. 저 따른 거. 맛있다. 휴지, 휴지, 휴지. 예? 여기 있다. 현상으로 현상이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해. 좀 진심인 것 같은데요? 컨셉이 아니라 연기가 아닌데. 그니까. 진짜 행복해. 와 족발이 진짜 맛있다. 족발이 진짜 대박이네. 아까 대답이 안 치셨어요 형. 야 뭐 해 뭐 안 했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학교 만세. 응.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형 리얼하게. 대한민국 학교 다 만세. 지금 끊겼어. 그러게 우리 여기 끊겼다고 나오는데 잘 되는 거 맞아요? 갈릭 디핑 소스 치카리 덜어 드실 분 있나요? 영수 남자 피자네 맛있던데. 매운 피자네. 맵기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아이패드 멈춰 있어 갖고. 친구들 우리가 소통 좀 하면서 먹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나가죠? 네. 아 치킨도 맛있어. 오늘 메뉴 선정 다 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 네. 최고예요. 팬분들이랑 소통 좀 하면서 우리 현상수의 생일 파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아 진짜 소통 이제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도 안 나와요. 이걸로 볼까요? 자 댓글 좀 읽어주세요. 이걸로 보시 그럼 그 두 분이 그걸 보시고 아, 이걸로 현상이 양정 박제 달래요. 저 나온다 다시 나와요 여기. 이거 뭐 형 보실래요? 네. 자 우리 현상이 생일 축하하면 다시 한번 치얼스 갈까요? 현상아 생일 축하해. 위하여. 위하여. 현상님 아무도 안 해. 오늘 좋은 날이라 그런지 더 달다요. 최현자. 현상님 안경 아이디어 누가 낸 건가요? 본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내가 냈나 아이디어? 그죠 안경 이렇게. 좀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No. 진호 선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요즘 피자를 안 잘라주네요. 여기 피자 전처럼 약간 오는 느낌인가 아닌가? 잘라져 있나? 아 제가 자르겠습니다 형님. 식사 아니 앉아 식사하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형님. 피자 자르는 거 처음 봐. 족발을 좀 더 먹어볼까? 족발이 맛있네. 족발이 대박. 롬 피자가 많이 식었어요. 한 조각 식빨리 좀 조심해. 저는 제가 먹게요. 괜찮습니다. 아니. 저 주려는 거 아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와, 피자 이거 치즈 추가된 거예요? 왜 이렇게 치즈가 두꺼워요? 맛있다? 피자는 식어 피자예요. 소금도 맛있어.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현상이 매운 거 잘 못 먹지? 네. 감사합니다. 일라 언니 블러셔 공유 좀 해달라는데.
불러서요. 오늘 좀 화장 좀 열심히 했거든요.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눈화장 되게 이쁘게 많이 했어 보이세요? 반짝이 반짝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현상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경 알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 네. 근데 꼭 약간 클래식 하시는 분들 경험상 만나면요 같이 피자 드셔보세요. 꼭 피자라고 안 하고 피자라고 하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나는 피자라고 하는 걸 어색하세요? 너무 어색해. 피자. 피자. 그 피자예요? 피자. 유학 갔다 오셨어 그런 거야? 아니 뭐 유학 별로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곡 작업 한 게 있거든요. 좋더라. 그래요? 아니 진짜 약간 좀 난해한 곡을 한 난해한 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8분의 7박자를 꼭 들려드리다니. 8분의 7박자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지가 보내드린 건 들어보셨어요? 응. 어땠어요? 장난이죠? 되게 좋죠? 별로였나 보다. 좋아요. 형도 진짜 잘해요. 아니 진짜 아니 형이 이제 좋았어요. 아, 형은 그냥 우려되는 거 그거. 보통 자기 음악에 만족하면 안 되는데 약간 너무 만족하니까. 아 전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영서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좀 괜찮아. 그러니까 원곡에서 제가 살을 붙였는데 다른 음악 만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프로젝트 파일 통째로 보내더라고. 네, 그게 형이 다 열어볼 수 있게끔 하려고. 트랙이 여러 개 그냥 MP3로 뽑아서 보내면 좀 감성이 없잖아요. 저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다 보아라, 그냥 이런 거죠. 나의 정성을 다 보아라. 근데 여기 치킨은 저 치킨 맛있지. 순살인데 다 뻑살인 게 조금 아쉬운데요. 형 뻑살 좋아하세요? 뻑살 좋아해. 어? 그래요? 올 뻑살이에요. 가슴살. 순살. 근데 요새 순살인 치킨집이 많이 없어. 혹시 생일 인생에서 생일에 기억 남았던 거 있어? 뭐 기억 남았던 생일? 지금 이 순간 잘 기억나요? 응? 작년은 뭐였지? 작년 생일에 저희 뭐 했어요? 안 만났지? 작년에 만났어요. 만났어요 저희.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먼저 회수 맞아 했잖아요. 비 오는 날. 아이리 형 거기 바로 이제 해서. 바로 점심에 바로 헤어졌잖아 그제. 그랬나? 아 우리가 작년에는 서로 챙기지 말자 이랬지. 응. 올해부터 챙기네. 맞네. 맞아. 근데 진호 형 생일부터 이게 행사로 자리 잡은 거. 행사. 근데 제가 멤버들한테 진짜 제대로 한 행사. 전 제대로 챙겨준다니까 부담스러워요. 저 챙기는 거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한 번 하면 제대로 하자 주의여서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자. 아침부터 밤까지 이벤트 서프라이즈 계속 해줄 수 있는데. 서프라이즈. 족발, 치킨, 와자. 이게 제 건가요? 중학교 분들은 다 어? 다 마신 거죠? 이게 내 거야. 오케이. 아 치즈볼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어. 칼로리 어마어마해갖고 좀 조심스러워. 이거 안 건드렸어. 아무튼 여기 다 먹으라고 하고. 영소 치즈볼 좋아하잖아. 아니 형 드세요. 다 먹으면 저 살쪄요. 너 지금 너 말랐어. 형 안 드세요 치즈볼? 아일라는 말라야 좋아. 돼요. 친구들 여러분들도 식사하셨습니까? 형이 그러면 내가 좀 안 궁금합니다. 컨셉이잖아요 오늘. 아직 연기 중이야? 네 오늘 중2병 컨셉이셨거든요. 짤을 또 헤어스타일도 약간 한쪽은 싹 가리고. 영수야. 네. 진짜 원래? 저는 그만. 이거 좀 차네 이제. 뿌링소스 혹시 안 왔죠? 뿌링소스 근데? 근데 아저씨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요. 칸도 딱 나눌려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소통을 좀 해야 돼.
아일린 먹방 유튜버처럼 먹어주세요. 아일린 그만 드세요. 누구냐? 살쪘어요. 뭐? 언제나 살쪄도 이쁘다고 하더니만 막상 살찌니까 이제 싫으냐? 현상의 시력 궁금해. 저 시력은 1.0, 1.2입니다. 좋네요. 자연도? 아니요, 자연빵 아니고. 자연빵 아니고 뭐예요? 저 그 스마일 아시겠어요? 스마일 라시. 웃으면서 하는 건가? 네. 라식을 웃으면서 스마일. 이렇게 스마일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마취 안 하고 하죠? 이거 마취. 마취하지? 해줘. 선생님 셀카 올려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끝나고 셀카를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셀카는 안 찍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캡처하세요. 좋아요. 셀카는 안 찍는 편이에요. 캡처 지금. 우리 영석은 오늘 신경 많이 쓰고 온 것 같아요. 패션. 그러게. 저요? 아니 형들이 차에서 만났는데 교생 스타일이라고. 저는 아니, 약간 팔토시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였거든요. 한문 선생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떠라고요? 쭈글쭈글 팔토시가. 그게 힘이었는데. 딱 붙는 팔토시밖에 없었어. 이 친구는 있어도 안 했을 거야, 그죠? 에이. 망가지는 걸 안 좋아해. 멋있어야 되니까 우리 영준. 그쵸, 저는 멋있어야 돼요. 영준 멋있어. 맞아. 호피폴라 비주얼. 제일 호피폴라 멋있어. 비주얼은 근데 호피폴라 비주얼 아이령. 맞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네. 요새 항상 인정. 열심히 인정. 관리하시는 아이디어 정말 아무도 못 당해낼 비주얼. 형 과일 디비소스 혹시 안 드셨어요? 안 드세요 형은? 네 드세요. 저 다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피자 더 드실 분? 현상아 마카롱 먹어줘. 아 마카롱도 있네. 마카롱 오케이. 뭐 우리 음악이라도 배경음악이라도 틀어놓는 게 좋지 않나? 증정식 언제? 증정식. 선물 증정식 해야 되잖아. 증정식 할까요? 좀 먹고 할까? 아나 영소야 너가 제일 멋있어. 잠깐만. 근데 영소 생일 선물 가져왔어요 오늘? 아 저는 그 개인적으로 현상이랑 만나가지고 드리고 싶어서. 안 맞았어? 현상이 지금 표정. 현상이 안경 벗었다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현상이 이제 형 뚜껑 열렸다는데. 아 그게 아니고 형이랑 좀 따로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확실히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괜찮네. 여기서 하나 제가 여기서 고발할 게 있구나. 고발하세요. 이런 고발 타임. 고발 타임. 오케이 모두 쉿. 이거 가로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딱 샵을 딱 나와서 이제 딱 영소를 만났어요. 영소 앞에 샵에 영소 샵 앞에 딱 와서 딱 차를 탔는데 자기가 생일 선물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랬더니 형 제가 합정을 갈 테니까 합정에서 생일 선물을 드릴게요. 대신 형이 밥을 사세요. 그날 밥을 사세요. 근데 또 됐네. 됐어. 딜링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또 내가 됐네. 네. 진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네. 자 해명 괜찮은 사람이에요. 해명하시죠. 해명 타임.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멋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고 현상이 형이랑 또 둘이 만나서 할 얘기도 있어서 저는 뭔가 애틋하게 사실 좀 제대로게 준비를 해주고 싶어서 좀 준비 중이에요.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일이 커졌다 이제. 인정. 기대가 근데 우리 영석은 자꾸 한 곳에만 자꾸 묻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쪽이만 좀 선생님? 네.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가끔씩 뭐 영소 몰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맞아요? 몰이라는 뜻은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몰이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몰이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팩트 폭격. 팩트 폭격. 팩폭. 영소 팩폭 타임. 자 우리가 하면 팩폭 타임 시작이라고 해주세요. 사실 살을 붙여서 사실이긴 한데 살이 좀 붙었다. 살 붙었던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기서 또 고발 타임. 잠깐만. 이거는 살이 안 되는 거잖아. 뭘 고발? 아니 뭐 사실 살이라고 하는 게 딱히 없어요. 살이 붙은 건 딱히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영수랑 얘기를 해봤는데 각색을 시켰다 약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각본 이런 느낌. 호피폴라 제일 싫어하는 게 각본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내추럴한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천문회래 천문회. 아 근데 오늘 형님들 선물이 되게 궁금하다. 뭐 준비하셨어요? 아 근데 그것도 있어. 왜냐면 전 오늘 꼭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미리 좀 주문을 해놨어야 되는데 주말이겨갖고 그러니까 원래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배송이 늦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배송 빠른 거 선에서 구했거든요. 근데 저는 현상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난 되게 미리 준비했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선물이 있었어.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저기 이게 약간 미, 계속 다 미방 가시는 거 일단 눈 감고 계세요. 근데 영소가 또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해놓고 준비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줄 알았구나. 아 전지. 아니 형. 와 그럼 결국에. 결국에 다 부피가 그렇게. 자 빌드업부터 합시다. 자 일단 중고거래 지금. 일단 중고거래. 아 이거 중고거래. 너무 아프시고. 형 마지막으로. 자 현상우 이제 돌아오시고요. 자 일단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부터 먼저. 우와. 아 비밀이었어요? 자 회사 지우시고 여러분. 자 영소 선물. 영소가 준 선물. 와우 이거 뭐지 이거? 영소한테 준 선물이에요? 아 영소한테 준 선물. 어 자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공개합시다. 공개해줘. 아니 공개해줘. 아니 너 뭔데요? 형 뭔데? 사실 이게 뭐지? 아니 현상이가 열어야지. 아 오케이. 현상이 형. 현상이 아, 선물 아니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영서 이게 잘 받을게요. 영서가 준 선물인 거죠. 뭐, 네, 뭔데요? 보겠습니다. 과연 영서는 현상군에게 어떤 선물을 줬을지. 이게 뭐 기대돼. 뭐 표정이 안 좋아. 아이. 안경 벗었는데. 북을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토이스토리. 네. 왜 준 거예요, 영석이 이거? 기분이 제법 먼저. 이거 약간 욕하는 거 같은데. 귀여운 귀엽잖아요.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욕 같은데 이거. 매기는 거 아니죠? 자, 거 아니죠? 이제 형님들 이 손가락이 형, 가운데 손가락이 약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형들 선물이 가방이 지금 진짜. 이 지금 가운데 손가락이잖아.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네. 이제 형들 선물. 제 선물은요. 제가 이건 제 이유가 있는 선물이에요. 원래는 현상이가 가끔 뭐 현상이 뭔가 가끔 뭐 푸시업 같은 거 할 때 뭔가 좀 도움되라고 키트를 원래 준비하려고 했으나 했으나 눈 돌아갈 뻔했어요. 네. 했으나 현상이 좀 빠른 시에 현상이가 가끔 이렇게 밥 먹어야 되는데 좀 먹는 거 귀찮아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한 번에 다 갈아 마시라고 휴대용 텀블러 믹서기. 믹서기거든. 이야 가지고 다니면서 야 이건 진짜 이건 100% 진짜 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를 써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가끔씩 뭐 먹기 싫을 때 그냥 한 번에 갈아서 드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조심히 좀 가지고. 와 디테일이 있다 진짜. 아 귀엽다. 와 이건 대박이다. 아주 좋다. 진짜. 와, 편하게 이렇게 해서 꿀템 쉐이크도 넣고 그냥 막 먹으면 돼요. 손 조심. 와 진짜. 와, 아, 또 이렇게 좋아하니까 와, 또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야, 아이유 감사합니다. 아이유. 와, 제법 좋구나. 자, 다음 선물은요. 우리 진우 형 선물인데 진우 형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 이거 난 죄송한 거 아닌가? 금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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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바바바바. 와. 진짜 우리 진짜 금일봉 이런 스타일이군요 형. 어 진우 형 이런 느낌이구나. 잠깐 그거랑 또 책이 이거 카드입니다. 같고, 네. 카드도 있어 안에. 아 편지 편지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이게 아, 신용카드 아, 신용카드 아니고 이거. 네. 이거는 사안에서 쓰는 글씨가 있다. 오 대박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 편지 카드군요. 신용카드는 아니고. 아 그냥 액수가 이렇게 커도 돼요? 아 뭐 이거는 거의 몇 달치 거의 뭐. 무리하셨네. 이거는 무리하셨네. 액수는 상상에 맡깁시다. 네, 액수는 근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진짜. 이랬는데 막 15,000원 문화상품권. 역시 포부가 다르세요. 혹시 책은 무슨 내용이죠? 아, 책. 내가 좋아하는 책. 네. 안 그래도 저 요즘 책 살라 그랬는데 너무 금일봉하기가 좀 그러니까. 신미한 수업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가 이런 책이에요. 어떤 뜻이세요?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교양 예. 와 딱 봐도 되게 어려워. 잘 읽겠습니다. 네. 오.
크, 훈훈한 편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편지. 편지 뭐예요? 이거 돼. 어. 와 눈물. 네. 눈물. 투 현상. 비바의 첫 만남부터 이렇게 한 팀으로 활동하기까지 누구보다 형이 첼로 소리를 좋아해주고 믿어준 현상아. 우리가 지금껏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의외로 많이 없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유대감은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호피폴라를 통해 좋은 음악 만들자.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와우. 아, 통화 한번 합시다. 아, 진짜로. 사랑해요. 사랑해 타임 한번 갈까요, 그러면? 와, 네, 아,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사랑해요. 와, 이거 만들자. 사랑해요. 야, 사랑한다고 해줘 빨리. 어디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 이렇게. 아니 또 얼마 전에 진우 형이 저한테 카톡으로 시 한 구절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진짜 제가 엄청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게 저기 뭐야 시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그래서 배경화면 해놨어요. 그거. 아 진짜? 네. 오 뭐야 진짜로요? 네. 우와. 와. 이게 진짜 좋은 시여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거는. 와. 진우 형이 저한테도 가끔 시를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진우 형이 답장을 안 하시고 다 시로 답하세요. 뭐 문학. 나는 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 아니 저는 근데 아, 근데 시 말고 시분인데요 지금? 혹시 요금 받아본 적 있어요? 시로 시작하는? 어, 시 말고 시급을 주실 거야. 아아 아, 시급. 아 급? 아 오케이 더 좋다 그건. 혹시 뭔가 배불러. 진우 형이 이렇게 시로만 답장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밥 먹었으니까 형님 하면은 어, 공허함이란 무엇인가 자꾸 실로만 답하시니까 이유가 뭐죠? 아, 나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아, 뭐 좋잖아. 이거나 읽어라래요. 이거나 읽어라. 이거나 읽어라. 네. 이거나 읽어라. 우리 초를 슬슬 또 불까요? 한번 초를 어. 너 또 맛있어 했니 용사? 그래. 금초 시분이라 그랬어? 아 요새 그게 유행이에요. 금초 시분. 그게 뭐야? 야채 참채죽. 어? 치즈. 아 그런 게 있어? 아 그래? 난 또 젊은이들은 참 그 특이한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금식 피자 치즈. 금식 초문 아. 아닙니까? 치자 피즈. 아 약간 이렇게 막. 아. 어 금초 시분 치자 피즈 야채 참채죽. 수 없는 시박. 그렇지 아. 그렇지 그치 그런 거 그런 거. 노인 코레방. 아 진우 형 요새 이제 이런 게 또 유행이 어원이 이제 그렇군요. 우리가 보는 거 형 여기 봐도 돼요. 정훈 오빠 취한 거 같아요. 야 건강하게 취하셨는데 니네 자꾸 어? 자꾸 나한테 살 빼라고 하고 뚱떼지래 누가 누구야? 아니 뚱떼지 누가? 그럼 댓글은 안 보이는데요? 아니 아, 진짜 안 보이는데? 누구 그런 말이 없는데? 빨리 지나갔어.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요? 아 내가 못 봤나? 저 뚱떼지 아니에요. 자꾸 뚱떼지라고 하지 마세요. 다 그거 진짜로 정말로 섭섭해요. 자꾸 나 뚱떼지라고 하는 사람들. 진우 형이 그만 안 겁니다. 콜라에 알코올 탄다. 이거 콜라에 알코올. 아, 아 오늘 내가 진짜 힘든 일 있었는데 한잔 했습니다. 솔직히 차에서 오는 길에 한잔 했는데 아 오늘 진짜 살기 힘들었어. 총아 부릅시다. 아 초를 불어야겠다. 총아 불어야지. 네. 아 왜 저한테 이걸? 이거 뜯고 한번 봐야지. 와. 오케이. 불 끌까요? 아 근데 이 냄새 좀 좋아요. 그 나도. 성냥 딱 껐었을 때 냄새가 되게 좋아. 이 약간 설레 뭔가. 맞아. 역시 포인트가 있네. 맞아. 와 419 서울 19일
잠깐만 현상아 아 구원 신다 죄송합니다. 아 형 죄송합니다. 와 이거 실수했다 진짜. 아 현상이 놀랐어. 아 형 죄송해요. 동공 지진을 참을 수가 없어. 아 죄송해요. 아 맞아 사유는 다른 자 스피드 자 한번 아니 여기 총 보기 전에 멋진 명언들 한 번씩 할 건데 우선 우리 영수부터 한번 현상이한테 명 네 생일 축하 메시지 하나씩 남기고 네 아 현상이 형 저희 그래도 만난 지 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년이나 진짜 돼서 2년 됐어요? 벌써 2년 됐어? 네. 시작한 걸 빠지면 진짜 그래서 앞으로도 우정 변치 않고 좋은 형동생으로 많이 갔다 네 그 항상 사랑합니다. 말은 안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진짜 이 눈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사랑해요 형. 네, 알겠습니다. 네, 현상이 형 굉장히 진짜 맞습니다 진짜 형 저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사랑도 하고 사랑도 하고 네. 증오도 하고 그런 거 인생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증이 증오도 하고 애증 어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근데 약간 영소가 나쁜 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로 네. 아니, 좀... 좋은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네. 좋은 친구 무슨 징조야? 무슨 징조야? 이 아이 뭐야 이거? 오발발 불어 생일 축하 이거 1주년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우리 늘 이렇구나 또 이, 우리가 이게 아예 그거... 녹아서 사라져버렸네 그러게 붙이는데요 진조 이게 무슨 진조일까? 아 살고 이제 골대 잘되려면 왜냐면 또 이게 불행의 숫자 4가 가장 먼저 꽂혔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올 한 해 동안 또 이제 대박이 날 거다 대박이 날 거다 4다 또 우리 한상군 소감 한 말씀 예 와 이렇게 또 생일상을 챙겨주시고 또 멤버들이 이렇게 엄청 좋은 선물까지 주고 어떤 생일 파티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이제 영소 생일이 앞으로 남았죠? 영소 생일에는 기대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참. 참 그래요. 끝난 게 아니고 또 우리 현상군과의 첫 만남 또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또 같은 조 같은 조였었고 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아 근데 진짜 현상이 보고 전 반했어요. 저도 그 또 영소 뭐야 칠 때 근데 제가 그 현상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진행할 때쯤에 우리가 초반 때였나 중간에 우리 빨리 이거 떨어지면은 둘이 앨범 하나 내자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중간에 아 정말? 우리 페스티벌 쓸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하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팀이 돼서 또 너무 즐겁고 또 우리의 보물 같은 우리 현상군 사랑해. 이제 형 마음 받아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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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해요. 와! 이로써 아일라는 봉인이 해제되어 다시 아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아,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케이크. 그래도 커팅인데 케이크 뭐 커팅? 케이크 커팅 한번 하자, 현상이. 어, 아니, 칼이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이들이랑 같이 아 또 우리 보컬 투보컬 호피폴라의 자랑스러운 투보컬 민 호피폴라의 보고입니다. 딴따란 딴딴딴 이건 조성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서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사랑해. 현상이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한 조각 자르는데 반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아, 지금 또 여기 어이구 케이크 도름나 버렸네. 어이구야 이게 케이크 어이구야 피칠 밥을 아이고 여기 막 그리고 잔재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촌놈들이 다 그냥 먹어도 되지 않아요 촌놈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이거 아마 윤채가 무양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떨어질 거 다 감안해서 다 싸니까.
아니에요? 아닐걸? 아니야? 아 근데 이런 초들은 좀 그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냥 죽진 않지. 먹어도 크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촌농인 건 맞는 거 아니야? 약간 그 뭐 찬성인 거죠. 하여튼 예. 아닌데? 우리 이제 끝났어요? 아니 아직 켜져 있어요. 아 네. 근데 마무리 인사라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하트 100만이 코앞인데 하트 100만 뭐 에이. 아 정말요?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여긴가요? 여기? 눌러 우와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다시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눌러 평 운동하세요? 지구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형님 마카롱 하자 한번. 아 그러네. 아, 너도 하나 먹어야겠다 마카롱. 나 너만 먹을래 나요? 어 좋아요. 어 100만 코앞이에요. 100만 되면 바로 리액션 갑니다. 뭐 할까요? 한현상 마카롱 먹방. 제 그 진호 형이랑 저랑 뉴욕 댄스 한번 추겠습니다. 뭐 혼란스럽네. 제발 괜찮아. 100만이다! 예! 일어나시죠. 100만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합시다. 마카롱 맛있는데? 와 대박. 방금 뭐 유명한 마카롱이야? 그러니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들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아, 아니야. 아님 말고요. 그래도 아름답게 직접 만든 걸로 가시죠. 근데 그걸 따지면 맛이 너무 그 아, 인공적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한 조각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세 접시, 세 접시, 세 접시. 아 이 접시 그냥 먹어.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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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으로 그냥. 네. 그저 먹죠. 그냥. 아 여기서 그냥. 같은 날에도 어 나 생크림 케이크 완전 좋아하는데 응? 숟가락 있어? 아 있구나. 진짜 형? 맛있어요. 와 이거 어디 파리 스파게티 파리 스파게티 이거 아이리 형이 먹방하는 거 있는데 생크림 케이크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느껴진다 이 잔악무도한 이 향기. 감자 자아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케이크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고 칠판 칠판 와 진짜 맛있다. 건강한 맛이야 뭔가 몸에.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영속계 완전 현상이 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 김영수. 난 그 컨셉 재밌어. 아 재밌어 진짜로. 아 제가 원래 그리고 미안합니다 쓰려 그랬는데 그럼 약간 그 너무 또 그러니까. 아 뭐 미안하지 뭐. 아 선물도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 그거 마, 동생이 또 많이 불편합니다 형님. 그거는 아니야. 그건 진짜 전혀 신경 잘못을 그래. 한 거야. 그렇지. 아 마음의 상처를 원래 연끊을 만한 아, 사건인데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진짜 이거 다 먹으면 살찌겠죠? 당연하지. 배고파도 먹질 못해 이렇게 체중 관리하느라. 또 손해팬들 혹시라도 또 오빠 턱살 이렇게 나오면 또 그거 갖고 상처 받을까 봐. 아 근데 제가 예전에 아이리 형 나방한 걸 몇 번 봤는데 좀 빠졌지. 예 네, 많이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이 약간 후덕하긴 하더라고 아이리 형. 눈사람 같았어. 스노우맨. 그때가 노래는 더 잘했어요. 난 그때가 더 좋아. 저도 그리고 약간 살이 붙으면 노래가 더 잘 돼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나봐요. 여기서 고발 때만 한번 해도 되겠어. 네 렛츠고. 아, 뭐가 또 있구나. 그래도 아이리 형은 마른 게 낫지 않나. 직원 타임. 직원 충원 타임. 그래도 막 아이리 충신이네. 충신 충신 보고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거짓말하고 있던 거야 나한테? 아니야 다 욕하고 있었어. 그런 댓글 없었다니까요. 그런 댓글 안 보였는데. 농담이지. 아이리 형이 사사 사이즈? 사사 사이즈 어느 정도예요? 선배 너무 귀여워. 선배 너무 귀여워. 턱살 만지고 싶다.
없는데 지금 덕수. 만지세요. 형은 마음껏 만지셔도 돼요. 부럽지? 와 진짜 우와, 잘생겼다. 저도 한 번만. 마시멜로. 우와. 근데 여기 수염 약간 지금 면도가 잘 안 됐어. 남자다. 아 여기 여기 남자, 목을 잘 못 미다. 남성. 상남자. 상남. 제가 이제 또 면도를 가끔 안 해. 저희가 11월 달에 다 같이 공약을 했거든요. 멤버 다 같이 면도 안 하기로. 저는 안 나가지고. 저는 인정. 면도 그려 그려. 한 달 해봐. 그럴래? 네. 노쉐입 노벤버라고. 근데 되게 싫어하실 걸 아마. 면도 안 하고 11월에 10월? 11월이요 11월. 11월에 면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다 11월 달에 덥수룩 했거든요. 근데 우리만 하지 말고 팬분들도 팬분들도 한번 길러보시고. 네, 그러니까 수염 말더라도 어떠한 그냥 제모를 아예 안 하는 걸로. 뭐 코털이든. 네. 코털이나 이런 것도 다 기르시고 11월 달에 다 같이 그렇게 만나요.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그 단체가 약간 무슨 동호회 무슨 대단한 동호회로 볼 거예요. 되게 안 좋아하시네. 너 아니야 그건 면도해 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럼 절대 안 된다 제발. 그러면 와, 완전 반응이 그래. 흉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면도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면도하지 마세요. 다리털도 밀지 마시고 다 그냥 기르셔야 돼요. 네, 싫어요. 여성분들은 누굴 위한 거죠? 누굴 위한 거냐고요? 누굴 위한 거죠? 영소를 위한 거예요. 갑자기? 어쨌든 영소는 안 나는구나. 네, 근데 털이 없어 보여. 근데 우리가 수염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저는 한번 근데 집에 오래 있을 동안 안 밀어봤는데 되게 그냥 이렇게 출혈하기 싹피신처럼. 형은 수염 되게 많이 나시죠? 신우는 이제 구렛나루로 이어져. 이어져. 저도 많이 나요. 목이랑 헤어져. 어디? 전 여기만 나요. 아 이렇게 나 형은 안 날 것 같은 곳에 나더라고 막 이런데 남이 안 되는데 무슨 어깨 털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보니까 아이 형이 보면은 뭐 의해서 있을 법한 데는 털이 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수염, 뭐 머리카락 아니면 뭐 머리카락 많거든요. 다소 얇다 모질이 좀 그렇다. 아니 근데 뭐 무슨 어깨 털이 나요 사람이. 다리 털 근데 아니 막 이런데 이제 어깨 뭐 갑자기 등 중간 이런데 갑자기 털이 이렇게 막 있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걸 봤어? 피팅하다가 한 번씩 봤는데요? 없는데 그런데? 그래요? 네. 잘못 봤나?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다가 진짜로. 폭발적인 반응. 난리 났어 지금. 폭발적이에요 지금. 형! 아이리 형!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깨에 털 있다고. 머리카락? 아 천사인가. 아 천사인가. 아 날개인가 보다. 날개. 날개 제가 날개를 잘못 봐서 그래 맞네 맞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확인할 방법 없잖아요. 예? 어쩐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피부가 이렇게 하얘지는 데부터 알아봤어. 천사였어 아이디어. 아직 날개가 아직 다 안 떨어져갖고. 네, 그러니까 네. 그 잔해가 좀 남아있네요. 이렇게 아직도 빨리하면 좀 날아요. 아, 살짝 끈 것 같은데 지금. 아오오와 이거 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형. 저 진짜 실제로 날 좀 몰랐거든요. 아아 그래도 오늘 라이브도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 재밌었다 오늘. 한 시간 정도 했나요?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오! 크림이 젓가락에 크림을 바로 날려버리고 괜찮아. 이렇게 아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미안합니다. 미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생일자인 현상이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인사.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웃었고요. 네 아주 배부르게 먹고 재밌게 놀고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신 선물들 다 너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이 생일 컨텐츠는 다음 10월 영수 생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우 부담스럽다. 와, 부담스럽다. 오히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몸 한번 불살라서 또 그래. 네. 지금 역진우 형 또 아무것도 안 불살라서 네. 오히려 그때 완전 일반인. 갑자기 호피폴라 갑자기 라이브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네. 저희는 그럴 바에 안 합니다. 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그날은 근데 보통 이제 생일 당사자가 좀 더 이제 센 걸 할 거기 때문에 준비해 보기 때문에 저는 26일 날 잠깐 어디 갔다고 부모님 좀 뵈고 오려고 본가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출장으로 갈 테니까. 네. 와 오늘 아유, 재밌었습니다. 안녕. 생일 축하해 현상아. 생일 축하해 현상아. 생일 축하드려요. 아 형 축하 좀 한번. 여러분들도 생일 축하해 한번 적어주세요. 이런 거 다 소매심이라니까요. 형 아니에요. 진짜 소매심이에요 지금. 아 갑자기 안아달라고. 아니 그냥 진짜 현상이 되게 네. 이렇게 따뜻해요 형이 뭔가. 평상시 앉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든요. 형만 안 앉는 거거든요.
고발 타임. 고발 타임. 마지막 고발 타임 갑니다. 저 얼마 전에 음악 감독님 만나고 왔잖아요. 네. 저희. 그리고 음악 감독님 저를 안아주시길래 다 안아주셨거든요. 아이령도 네. 안고 진영도 안고 그냥 안니 가는데 갑자기 용서. 예? 아 맞아. 용서가 아 맞아. 형 수고했어요. 아 맞아 맞아. 형 아, 이거 알잖아. 이거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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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팬들한테 자기 따뜻한 컨셉 팔라 그러고 자꾸. 수고했어요. 와우. 딱 이랬어요. 와우.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네. 진짜로. 야, 하여튼 근데 어쨌든 재밌게 또 놀았어요. 확실히 캐릭터 정해보자면 네. 이 친구가 제일 냉정해요. 아, 근데 저 냉정해요. 냉정한데 정말 현상이 진짜 좋아요. 안녕. 안녕. 이상하게 마무리된 거 같아. 안녕.